보통 공부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연상해서 외우는 것이 더 쉽고 빠르게 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의 그림을 통해서 오륜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암송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삶 속에서 더 오래 기억되고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그린 일러스트가 가장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에스겔 18장 9절 말씀인데 막상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니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중심 단어들을 체크하고 그림으로 먼저 옮겨 보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한결 편하게 나오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바이블 챌린지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암송 일러스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암송 구절에 딱 맞는 일러스트를 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할수 있었고, 열심히 그린 일러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에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려고 할 경우 잘 그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의 의미와도 잘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다시 펜을 잡았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일러스트 또한 훨씬 수월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딱 맞는 일러스트를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끝마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힘입어 남은 기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챌린지 이어나가기를 잠시 멈추셨던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픽 교구 신현준 집사입니다. 지난 연말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사야서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올해는 가정 예배를 잘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바이블 챌린지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셔서 그럼 가정 예배와 바이블 챌린지를 같이 잘 병행하면 믿음의 기념비를 말씀의 기념비를 꼭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실천하면서 참 좋았던 부분은요, 한주 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성경 속에서 받은 감동을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블 챌린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한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바첼 D-50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50일 최선을 다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잘 수행해서 꼭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더 좋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시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이블 챌린지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온 교회가 다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 먹기 이전에 4교시가 끝난 뒤 도서실로 내려가서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바이블 챌린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 많았죠. 예를 들자면 말씀 읽음을 통해서 제가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중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4교시까지 학교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생각과 마음이 온데간데 흩어지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딱 도서실 안에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제 생각과 마음과 길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면서 걸으면서 일러스트송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또 마지막으로 바이블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말씀 필사를 했는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륜교회 청소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파이팅! 저희는 4월 바이블 챌린지 중에 암송 챌린지에 주목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암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저희의 전공인 작곡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곡을 만들 때 그 구절의 앞뒤를 묵상하며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구절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번 암송 구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함께 노래하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암송 일러스트송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4월 바이블 챌린지 끝까지 일러스트송과 함께해요! 화이팅! 바이블 챌린지 디데이 50 프로젝트 영상 콘텐츠와 함께 2021년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세요!